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의 과잉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국제마피아 조폭과의 유착 의혹을 최초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패널의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SBS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을 캡처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성남시장실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좌우 모두 덕풍말이라고 써져 있는 액자가 있는 것을 보면 성남시장실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판단되는데 이 성남시장실이 조폭 아지트인지 시장실인지 헷갈릴 만큼 조직원들이 시장실에서 이 후보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속 한 사람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 또 2016년 이재명 후보의 천막 단식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SNS에 올린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패널을 보시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8년간 수행했고 경기도지사의 5급 상당 의전비서까지 지냈던 김모 씨는 조폭의 집단폭력 사건에 관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국제마피아 조직원에 대한 변론과 관련해서 조폭인 줄 모르고 변호를 맡았다고 변명했지만 그 당시 유죄 판결문에 조폭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판결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같은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자의 주변에 이처럼 조폭의 어두운 암흑색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자 본인의 심각한 부도덕성입니다.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자로서 민주당 보좌진이 대나무 숲에 올렸듯이 국회의원회관의 인턴으로도 선발될 수 없는 전과 사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전과 사범, 또 그 주변에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물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4.4.5입까지 해가면서 흠결투성이 후보자를 선출해 놓고서는 엉뚱하게도 야당에게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절대 다수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아무리 범죄 언닉 행각을 벌여도 불법의 썩은 냄새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엄중 상기시켜드립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절대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을 얄팍한 정략적 계산으로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려도 못 막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설계자가
죄인입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체 이익 1억 1조 8,200여 원 가운데 성남시가 공익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그것 계산을 해보니까 겨우 1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5천억 원 환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더 많은 공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어제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칭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자처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부분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는 이재명 후보 덕이고 나쁜 결과는 부하 직원 또는 남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변명을 들으면서 이런 비겁한 지도자, 모렴치한 기관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는 위증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에 국민들이 보는 TV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사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대법관의 적극적인 구제활동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말이 참 쉽고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